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장, 상큼한 먹거리, 정감 넘치는 마을 사람들까지 즐거움이 가득한 제주시 조천읍으로 놀러오세요. 참 사람 몸이 신비롭죠. 어떻게 침이 고일까요? 주변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텐데 네. 제주 여행 갔다가 저 마을 들러도 돼요? 그럼요. 저 마을 가면 무요리도 맛있죠. 그 다음에 감귤 침 넘어가죠. 그 다음에 귀한 괴석들. 그게 정말 볼거리가 많습니다. 제주도 조천읍으로 놀러옵소예. 네. 아니 촬영 가실 때마다 그렇게 먹는데 어떻게 살이 안 찌세요? 서울 와서 굶어요. 아니 무랑 귤이랑 많이 드시고 돌문화공원 뛰어다니시면은 날씬함 네. 유지하실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도에도 노란 꽃이 피었는데요. 아까 백합 보셨잖아요. 바다에도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네. 창원 바다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죠. 김서유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우수가 지나선지 경남 지역 에서도 성큼 다가온 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통영 앞바다엔 봄의 전령사라고 할 수 있는 꽃이 활짝 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온 세상이 얼어붙은 겨울왕국. 거기에 얼음 심장에까지 소유공주가 있습니다. 아, 내 심장을 녹여줄 꽃은 어디 있는 걸까? 요즘 부쩍 연기 욕심 내세요. 어떤 꽃들도 그녀의 마음을 녹일 수 없는데요. 니나 해라. 공주, 이 꽃은 어때요? 오, 아름다워라. 그녀의 심장을 녹여줄 꽃은 다름 아닌 멍게. 꽁꽁한 겨울개고 나온 바다의 꽃, 멍게를 소개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경남 통영항입니다. 이벤가 보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이거 따라 네. 아, 이거 하자. 네, 타고 가면 돼요? 아, 네, 일단 뭐, 얼른 승선을 해야죠. 한결 따뜻해진 바람을 느끼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멍게 어장에 도착했는데요. 멍게가 지금 한창 많이 날 때예요? 이제 지금부터서 이제 네. 수확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3월이 한 피크예요. 3월이 제일 이제 멍게가 맛이 제일 이제 깃들어지면서 그런데 지금 올해는 멍게가 일찍 이제 성장도 빨리 오고 맛도 빨리 들고 빨리 와졌어요. 깨끗한 통영 앞바다에서 2년 동안 예뻐. 성장한 멍게 참 예쁘죠? 진짜! 어머 멍게가 누가 못생겼다. 했어요. 아니 이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이 바다의 멍게 꽃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낸 멍게를 즉석에서 손질해 주셨는데요. 자, 이건 바로 제 입으로 직행합니다. 이야, 이맘때 멍게 진짜 맛있다고 그러던데. 쌉싸라니. 네, 진짜 맛있나 봐요. 말을 아예 못하잖아요. 저기요, 맛이. 바다 향이! 입안에서 그냥 톡 터지는데! 이게요, 얼만큼 크냐면요, 깜짝 놀랐어요. 입안 가득 채울 만큼, 이 멍게 하나에서 엄청난 향이 나오는데, 특유의 그, 쌉싸름하고 달짝지근한 향이 정말 예술이네요. 맞다, 맞다, 얼마야! 스트레스에 약한 멍게는 바다에서 바로 수확하지 않고, 이렇게 줄을 묶어서 항까지 끌고 갑니다. 붉은 빛깔의 멍게 꽃길이 바다에 그냥 쫙 열렸네요. 해저. 꽃대로 갔죠, 꽃대로. 꽃대로. 정말 장관이죠. 붉은 색깔이 해저 터널 같기도 해요. 이렇게 끌고 가면서 멍게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저 가해에 들어가서 안정을 좀 시킨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멍게가 무척 예민한가 봐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멍게가 그러고 있어요. 물속에서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멍게가 물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네요. 네.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진짜 신기하네요. 어머. 진짜 왜 꽃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이 멍게가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요. 물과 함께 먹이를 흡입한 다음 다른 구멍으로 물만 뿜어낸다고 합니다. 좀 웃겨요. 어떻게 보면.